텅텅 비웠습니다. 손잡이 바구니 3호 그리고 정리함 2호를 두 개 사와보았어요. 서랍 안에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정리해볼게요. 엄마 공들이지 마. 먹지 않는 차들과 제가 앞치마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치마랑 아이들 어렸을 때 쓰던 앞치마 같은 거 비우려고 버릴 것들이고요. 짜잔! 여기는 정리한 거예요. 바구니 이용해서 제가 자주 마시는 커피랑 차 종류 통에다 이렇게 라벨링해서 분리해놨고요. 저희 어머님이 떠주신 수세미 그리고 아이 한 개 남겼어요. 아이 앞치마. 이렇게 해서 서랍장에 정리해 볼게요. 하부장을 싹 비웠습니다. 안을 먼저 한번 닦아 줄게요. 거기 응. 아, 그거 내가 보면 될 것 같아. 맞아. 같이 닦아. 그래. 고마워. 저는 이 중에 또 비울 것을 찾아볼게요. 아이, 뭐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구니에 넣어놨고요. 이렇게 쟁여놓은 선물 받은 양념들은 한눈에 보기 쉽게 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깔끔하네요. 서랍 안에는 수저들을 많이 부었어요. 생각처럼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비웠고, 냄비 받침이랑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여기에 이제 냄비들. 큰 냄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여기도 아까 다이소 그 접시 받침대를 이용해서 프라이팬 수납을 했습니다. 옆으로 놓으니까 훨씬 자리가 덜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채반도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있던 에어프라이기를 안으로 넣었어요. 공간이 나와서 안으로 넣어서 훨씬 깔끔하게 안 보이도록 수납이 되었답니다. 안에는 냉동 저장통. 얘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걸쳐놨어요. 짠! 그리고 하부장 마지막 서랍에는 이렇게 2층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사용했고요. 여기는 1층에는 수세미 왜? 수세미. 수세미를 이렇게 수납해 놨습니다. 2층에는 커피. 맞아. 2층에는 이렇게 제가 자주 먹는 G7 커피랑 뒤쪽에는 아까 라벨링 해놨던 코코아랑 홍차 그리고 티백 티드를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아이 껌이랑 여기 작두콩 홍차는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래층에는 매일매일 먹는 유산균과 쟁반을 이쪽으로 옮겨놨고 여기 이제 수세미랑 청소도구 이렇게 바구니를 넣다 뺐다 할 수 있게 돼서 좀 깊은 공간은 훨씬 수납이 편한 것 같아요. 고무장과 베이킹소다 워터 여기 세정제, 행주, 수세미 같은 거를 한 바구니에 분리해서 넣어놨습니다.